지금 우리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새 지도부를 뽑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기준은 내년 총선에서 과연 누가 효자 간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그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조세훈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, 탄핵을 인정하자, 자, 잠깐만 기다려. 금방 나올 때까지 잠깐만. 아, 예, 알겠습니다.
나올 때.